하늘과 인류를 위한 천주적 가나안 7년 노정을 통해 하늘 부모님 태초의 꿈이자 인류의 소원인 천일국 안착의 날을 선포하신 참 부모님. 성체에 혹독한 무리를 가하시며 수십 번의 세계 순회를 통해 이룩하신 7개국 이상의 국가 복귀와 7개 종단 이상의 종단 복귀, 나아가 대륙 복귀 승리의 토대 위에 이루어진 천지인 참부모님 성탄 100주년 및 천주성원 60주년 기념행사는 171개국 전현직 정상 120여 명을 중심한 7천여 각계 지도자가 만장한 가운데 전에 없던 축승의 장으로 펼쳐졌습니다. 이후 하늘 부모님의 최종적인 섭리 완성을 위해 제60회 하늘 부모님의 날인 2027년 신천주 계문의 날을 봉헌하실 것을 천명하신 참 부모님께서는 제2차 천일국 안착을 위한 천주적 7년 노정을 출발.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해야 함을 말씀하시며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늘 부모님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참 부모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정계, 종교계, 재계, 사상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성회로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하늘 부모님 성회의 이름으로 비전 2027 승리를 향한 각 권역 및 교회단이 출정 예배에 임한 천일국 지도자와 축복가정들은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 앞에 신통일세계 안착의 성업을 완수하리라는 맹세를 올리며 새로운 7년을 출발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 하늘 부모님 성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신통일세계 안착을 향한 희망전진 2027 온라인 희망전진대회. 천주평화연합의 6개 축인 세계평화정상연합과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종교인과 경제인, 학술인, 언론인 연합까지 각계의 각 분야의 정상급 지도자와 190개국 100만 세계인이 함께 만드는 신통일세계의 패러다임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신통일한국 시대를 열어낼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봉쇄와 격리의 시대, 시간과 공간,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초월하는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이 신통일 세계의 희망을 밝힐 것입니다. 만물이 번식하는 효정천원의 여름. 참 부모님께서는 지난 6월 2020년의 남은 7개월을 사생결단 전력투구로 승리하여 하늘 부모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7년 노정을 만들자 당부하신 가운데 세계 각지 선교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에게 사랑이 담긴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시는 심정으로 참 가정과 천일국 공직자들을 초청해 특별 오찬의 시간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윤영호 세계본부 본부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문연아 한국 UPF 의장의 은혜로운 보고 기도와 문은숙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의 승리제의가 이어진 오찬의 장. 참 부모님과의 심정의 인연을 돈독히 하며 하늘 대한 효정으로 세상을 비추리라 다짐한 참석자들은 뜨거운 각오와 결의를 담은 심정의 노래를 부르며 화동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의 결의를 느끼고 기뻐하시며 하늘 부모님 아래 한 가족의 꿈을 노래하신 참 부모님.
천일국 지도자들은 하늘 부모님 태초의 소원이 이 땅 위에 영원히 펼쳐지는 신통일 세계를 위해 기쁨으로 전진 또 전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참 부모님의 큰 관심과 사랑 속에 효정천원 한원집 상향식이 이루어졌습니다. HJ 천주천보 수련원 내 조성, 북한 강변에 터를 잡은 한원집은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인 한옥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총 123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한국의 멋과 맛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질 예정입니다.